제가 저녁에 경침 운동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 몸이 뒤틀리게 되어 있고, 몸이 뒤틀리게 되면 척추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데요.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허리 통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35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했는데요. 이 경침 운동을 알고부터 2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 지금은 허리 통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경침 운동을 할 때는 경침 벽에가 필요한데요. 편백나무로 만든 것과 오동나무로 만든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인터넷에서 구입 가능하고요. 또 간혹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다 보면은 파는 곳이 있답니다. 그리고 사이즈가 있는데요. 긴 사이즈도 있고 짧은 사이즈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사이즈도 구입해서 여행 갈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경침벽에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충격을 막기 위한 매트가 하나 필요합니다. 이두 가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네 가지 운동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이 운동은 머리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시간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. 첫 번째 운동입니다. 엉치대고 눕기. 경침벽에를 엉덩이 있는 부분에 대어주세요. 그리고 그대로 누워주세요. 꼬리뼈와 엉치가 있는 부분, 가장 편안한 자리에 경침벽에를 댄 후, 두 다리는 붙이고 쭉 뻗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되었으면 두 팔도 위로 쭉 뻗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된 상태에서 2분 동안만 있습니다. 두 번째 동작은요, 흉추 7번 대고 눕기입니다. 여성분들은 브래지어 끈이 지나가는 자리, 남성분들은 가슴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예, 그쪽에다 벽에를 두고 눕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누운 다음에 이 부분이 불편하시면 벽에를 조정해서 가장 편한 자리로 맞춰주세요. 두 다리는 역시 붙여서 쭉 뻗어주시고요. 두 팔도 위로 쭉 뻗어주세요. 이렇게 3분 동안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가슴이 열리게 되고 온몸의 장기가 제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서 체중이 빠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끝나시고 일어나실 때는, 불편하시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살짝 올린 다음에 옆으로 떼구르르 구른 다음 두 팔을 쭉 뻗어주시고 무릎을 굽히면서 고양이 자세로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운동은 목 운동입니다. 경침을 목에 대고 누워주세요. 자, 이렇게 벽에 하듯이 베고 누운 상태에서 도리도리를 해주세요. 이 운동은 1분 동안만 할 건데요. 이렇게 도리도리 하다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꾹 눌러주세요. 또 도리도리. 아픈 부분이 있으면 꾹 눌러주세요. 자, 이렇게 1분 동안만 합니다. 네 번째 운동입니다. 목침 깔고 앉기. 벽에를 엉덩이 부분, 꼬리뼈 있는 부분에 대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앉아주세요. 이렇게 하면 몸이 바로 세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2분 동안만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척추교정을 통하여서 35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던 허리 통증을 치료한 운동법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척추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. 자, 여러분들도 한
하루 8분이면 가능하고 아주 쉬운 이 운동을 저녁마다 습관하셔서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 지키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제가 다시 세 가지 운동을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, 신장과 방광에 좋은 운동과 생리통을 없애는 운동, 그리고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운동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. 안녕!